안녕하세요. 핑키예요. 너무 더워요. 근데 이게 원래 더운가 봐봐. 빳빳해. 엄청 채팅이 이렇게 올라와요. 네. 지지스. 지지스래. 선생님도 인사 한번 하실래요? 유튜브. 유튜브 올리게 이걸로 편집 다 하거든요. 여기 선생님이에요. 저랑 같이 오늘 할 거고 주짓수 배우러 왔어요, 여러분들. 어색하신가 본데. 선생님 소개 좀 해주세요. 그래 올리죠. 선생님 소개 좀. 아 저는 그 이름은 남상욱이라고 하고요. 주짓수 블랙벨트 2단이에요. 알려드릴게요. 네. 주짓수 해보신 분 있어요? 아니 너무 어색한데요? 아니 유튜브 하신다고 했거든요. 기술 어디가요? 기술? 저 이거 혹시 촬영 어디서 하는 게 제일 잘 보일까요? 이렇게. 네. 머리가 이상해졌어. 이거 강아지 아니에요? 아이고. 끝났어요. 끝. 느타리의 주짓수 배우기 끝. 오늘 느낌적. 저는 헬스만 했거든요. 헬스만 5년 정도 했고, 그 다음에 예전에 복싱을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. 복싱을 1년 정도? 무이타이는 몇 달 안 했어요. 3? 6개월? 정도 했는데 이런 건 처음 배워봤는데 너무 재밌어요, 진짜로. 막 이렇게 날아다녔잖아요. 저는 다 그냥 이렇게 무게만 치는 운동들만 많이 해봐가지고 하니까 유산소도 많이 되고 몸도 활발히 움직일 수 있고, 저는 맨날 앉아서 하거든요, 방송을. 그래가지고 조금 기분이 좋아져요. 기분이 좋아진다. 네, 괜찮은 것 같아요. 주짓수 배우고 싶었어요. 근데 원래 여성분이 하기 어떤 것 같아요? 완전 좋은데요. 저는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어요. 여성분들은 조금 운동 안 좋아하시는 분들 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헬스 무거운 거 엄청 되게 싫어하고 힘들어 하시잖아요. 근데 요거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
그래서 여성분들도 좀 많이 와서 하시면은 다이어트도 많이 될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지금 네.